올해 미출구의회 회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선 내년 미출구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은 늘어났지만 청년 면접수당 등에선 예산이 줄었는데요. 한편 미출구 전세 사기 지원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장유라 기자입니다. 미출구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1조 35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5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복지 정책과 주민 참여 예산은 늘어난 반면 청년 면접 수당,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 장애인 배움 수당 등에선 예산이 줄었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 사기 지원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선용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 집행률은 1%로 턱없이 부족했다며 인천시 자체 조례 마련 촉구와 피해 지원 예산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의된 결의안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라든가 LH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협업이 가능하다면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 피해자분들이 거주하시는 실제 그 건물의 건물 관리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드리는 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된다고 봐서 저희 의회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